이 친구 아님?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아, 근데 눈이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저는. 아, 나 되게 둘 다 얼굴형이 저렇게 타고났을까. 좋겠다. 그니까요. 안녕하세요, 한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연입니다. 이번에 모실 분은 코퍼 그리고 치키타라는 태국인 아, 남매인데 따로따로구나. 그 오빠인 코퍼가 그 방금 모셨던 버스 아 그걸로 데뷔하시는 분이고, 동생인 치키타는 이번에 YG에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으로. 오? 어, 왠지 익숙한. 아, 왠지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같이 한번. 와, 이 남매 유전자가 쉽지 않아. 닮았을 것 같아, 둘이. 솔직히 여동생 나올 줄 알았거든. 어, 저도. 아, 언제 나와? 언제, 언제는 여생 끝났어요. 와, 잠시만. 아, 미친 거 아님? 대형 기억사, 폼 미쳤다. 태국인이신 거죠? 내가 뭘 본 거지? 베이비 몬스터는 뭐? 아, 진짜 저희 나라에서 전에... 지금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. 맞아.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. 진짜 무슨. 응, 친오빠가 저러면 집에서 심부름 다 하지 않을까? 근데 또 이제 동생 눈에는. 그쵸, 친오빠와는 달라요, 또. 혈육은. 필터가 있어, 이게. 아, 근데 진짜 필터를. 필터가 필요 없는 얼굴이긴 한데. 아. 키가 귀여워. 근데 또 베이비몬스터 평균 연령이 되게 어리거든요. 오. 멋있다 진짜. 혹시 여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신? 왜냐면은 아까 그 버스 그룹도 평균 연령이 되게 어렸어. 06이었기 때문에 진짜 여차하면 반이었던 것 같아요. 여차하면 07, 08일 수도 있는 거야. 09년생이요. 어, 맞아요. 근데 베이비몬스터 평균 연령이 다 어려요. 내 제일 나이 많은 분이 04년생, 5년생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와, 잠시만. 말 그대로 베이비몬스터야 진짜. 진짜 베이비네. 아, 다시 보니 아까 반갑네요. 봤던 그러니까요. 다시 보니 반가움. 진짜 뭔가 알 수 없다 이거는. 귀여워 진짜. 와, 참 숨 잘 쉴 것 같아. 참 익숙한 연습실이죠. 어, 와, 숨 잘 춘다. 진짜 이런 작은 체구에서 저런 파워를 뿜어내는 것 자체가. 와, 괜히 몬스터가 아니었어. 와, 뭐야? 진짜 멋있다.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남자답게 생겼다. 근데 이 남매끼리 같이 영상 찍은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. 아, 그럼 너무 그 한 화면 안에 정말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. 인정. 와, 멋있다.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안 닮은 것 같은데. 아, 근데 눈이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저는. 눈매? 하관은 안 닮았어. 엄마 닮고 아빠 닮았나 보죠. 그럴 가능성이 크지. 아, 나 진짜 누구 유전자일까? 나 저런 유전자들 너무 부러워. 청순 드라마의 와우. 귀여워.
잠옷 진짜 현실. 아 시나모를 아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 귀여워. 진짜 너무 애기네 애기. 보조개 있어. 와 근데 어떻게 둘 다 얼굴형이 저렇게 타고났을까. 좋겠다. 그니까 이렇게 또 우리는 부러워하고. 오 어리다 진짜. 핫하다. 어떻게 저런 후드티랑 바지를 입고도 춘선이 다 보이는지. 아 귀여워. 너무 예쁘다. 너무 애기다. 아 너무 귀여워. 어머 팬인가 보다. 챌린지 야무지잖아. 이런 사람이 아이돌을 해야 된다. 맞아. 아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와 어떻게 이 둘이 남매냐. 전혀 하나도 안 늘었어요. 와 아 근데 이게 그 나라별 그룹을 꾸미는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YG라는 회사 자체가 정말 그 뭐랄까 국가 차이가 안 나도록 꾸미려고 많이 노력하는 회사라서 말 안 하면 정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정말 하나도 안 남았고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남매들한테 칭찬이에요. 안 닮았다고 하는 게 진짜 칭찬이거든요. 맞지? 오 베이비 몬스터. 어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베이비 몬스터도. 아 근데 오, 그 남매끼리 진짜 좋은 유전자 잘 물려받지 않았나. 사실 그 형제 자매 다 같이 연예인이 되게 힘든 건데 아 어머니 아버님의 궁금합니다. 두 분 다 헌칠하시지 네. 않을까 감히 예상해보는 걸로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